맑은 하늘을 가르며 내가 찾은 곳은 오키나와 섬의 북부 지역. 푸른 바다를 뒤로 하고 추라우미 수족관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이 수족관엔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발걸음을 한다고 한다. 오키나와의 바다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수조 안에서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열대어들이 하늘하늘 춤추는가 하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녀석도 으스테드 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수족관의 앞고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초대형 수조. 폭 22m, 높이 8m에 이르는 대형 수조 앞에 서니 마치 내가 태평양 어느 깊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하다. 展示している魚の数は全部で7５0種2万1000点ほどを飼育している水族館ですね。でただもう一つこの水族館の特徴がありますこの水族館のその今言った生き物たちは全て沖縄にいる生き物だけを展示しているという特徴が一番の特徴ですね。 이 수족관의 또 다른 자랑은 길이 10m가 넘는다는 고래상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 중 가장 큰 녀석이란다. 몸집은 크지만 한없이 온순하다는 고래상어. 먹이를 먹는 건지 물을 집어삼키는 건지 모를 모습에 주위가 한바탕 떠들썩해진다. 한없이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린 날 꿈꾸던 해저 여행 속으로 빠져든다.